그러면은 저희 인터뷰 시작할 건데 네. 저희가 이번에 세 가지 정도 확인을 할 건데 갑자기 안경을 이거 컨셉 아니죠? 이게? 아, 네, 약간 제가 감사할 때 안경 쓰는 이유는 뭔가 어려 보이지 않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안경을 쓰는 것 같아요. 제 자신감의 원천이에요. 그럴 수 있지.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사실 기업에서는 이제 정보 보안이라든지 맞아, 내부 맞아. 규정에 따라서 그쵸. 최소한의 자료 제공을 하고 싶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네네. 여기서 이제 좀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쉽지 않다. 네, 첫 번째로 매출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년 12월에 일정하게 가다가 매출이 좀 급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런 말을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이 이벤트로 인한 매출 증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장사 잘했으면 올라간 거다. 예 맞습니다. 총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객관적으로 주실 수 있는지 우선 그런 걸 입증하려면은 이 당시에 뭐 유저 수의 증가나 결제한 횟수, 금액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러면은 제가 메일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감사 대상 회사랑 팽팽한 신경전,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걸 보는 거 사실은 아니야. 저희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감사 떴다 이러면 얼마나 싫어하세요, 아, 네, 회사에서는. 네, 두 번째로 다른 사업을 진출했을 때 합의보다는 승인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혹시 자료로 제출 가능하신 건가요?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전부 다 공유는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해 주세요. 야, 이게 또 네, 총장님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자료를 받지 않고 네. 총재님 뭐 컴퓨터 화면이나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괜찮을까요? 어떻게 이사님이 주신 미션 3개 중에 하나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, 저기서는 저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.